분수가 싱그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시원하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아침에 영상 14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 18도 정도 기온이 올라왔어요. 정말 멋있는 유로마크입니다. 금융을 상징하는 곳인데 몇 개 없어요. 고층 건물이. 그래도 여기가 금융의 중심가입니다. 여기는 오퍼인데 저는 2001년에 이탈리아에서 프랑크푸르트 알토 오퍼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혼다 저희가 있던 단체하고 프랑크푸르트하고 해가지고 공연을 한 건데 정말 환상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오페라는 이 공연장에서 진행이 되죠. 근데 공연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 이게 새로 진 거라 그래. 이게 오퍼고 그 다음에 알토 오퍼가 훨씬 더 좋지. 저거 유로마크 너무 예쁘지. 아 누가 디자인했는지 예쁘다. 여기는 조금 유럽 같지.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 저거는 예전에 그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건물 같잖아. 아 이거 저거 유로마크 봐. 얘네들이 이렇게 아무데나 이런 거를 버리고 가니까 무질서한 거야. 무질서해 보이지. 너무하지. 이러면 안 되지. 저게 생기면서부터 너무 지저분해졌어. 그리고 저거를 타려면 이 헬멧을 써야 되는데 일반인이 헬멧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저거 타다가 딱지 뛰는 거야. 그러네. 아마 유로 공원 앞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잘 아니야. 모르겠다. 은행 때문에 있는 거야. 은행? 어. 아 그렇구나. 그. 저기 위에 있는 게 한국 건물이지. 저거 높이 펄로 솟아 오른 거.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코메르시아 방크. 코메르시아 방크 상업은행. 노동자들이 임금 그런 거에 대해서 데모하러 나온 건데 이 특징이 인도로만 다니고 경찰이 인도하는 길 내에서만 집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무질서하게 막 도로를 점령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는 가차 없이 처벌당하고 잡혀가요. 문화가 확실히 틀립니다. 마크트 광장이 아니고 마크트 광장인가 여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시전이 섰던 데야. 저기 네모 광장이.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가 탔던 유람선 있는 데가 그 상선이 다니던 데야. 그래서 여기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융성했고 정치적으로는
대성당이 있었잖아. 상업이 발달하니까 대성당이 생기면서 선제후들도 여기서 왕을 선출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요처럼 날씨가 맑으니까 아, 좋네. 어제까지 비가 좀 많이 왔지. 그러게. 오늘 아침에도 보증 통하더니 저 앞에 저거 지금 세 개 건물 있잖아. 저게 이탈리아인들이 이 프랑크푸르트에다 판 시청 건물이야. 구시청 저게? 건물. 저게 시청으로 사용되다가 지금 시청이 다른 데로 가고 아직도 일부 사용을 한대. 그리고 저기서 뭘 하냐? 결혼식을 하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녹화할 때도 결혼식한 부부들이 나와서 저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여기가 시청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시청 결혼식 하는 거잖아. 사진 찍으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이거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여기가 제일 이뻐. 그럼 딴 데는 저기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인가? 와, 우리 장이 잘한다, 많이 한다. 우리 학교에도 저게 있어. 그래서 당신네 법, 학교에 있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평등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야. 한쪽에만 평등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여기 은근 가이드들 해가지고 설명 듣는 사람들이 좀 있네. 자, 저쪽은 저게 성당인데 그 왕실 성당, 왕실 교회야.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성당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교회로 변경이 된 것 같아. 여기도 예쁘다. 이거 이쪽 건물도 이 프랑크푸르트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집안에서 다 소유하고 있었던 거야. 이 건물 전체가, 이 라운드가. 그래서 저쪽은 파는 거고, 옛날에 여기 차범근 감독이 맞아. 프랑크푸르트 왔을 때 막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막 그랬던 데지. 그 여기야. 여기서 막 올라가서 환호성 지르고. 전망대에 올라가는 데도 있어. 전망대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지? 정말 끝내준다. 이쪽이 관광객으로 막 북적이던 데잖아.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있게 생긴 것 같아.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이 광장에 사진 찍느냐고 이렇게 여유 있게 녹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단 말이지. 여기가 교회하고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오리지널한 독일 건물의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 근데 저 앞에 와인켈러가 있어서 저게 뭔가 그랬더니 와인켈러 아니고 라츠켈러래. 라츠켈러. 그게 우리로 치면 그 리셉션 하는 장소 그런 곳으로 사용되는 데래. 굉장히 멋있지. 지난번에 내가 자전거 타고 다녔던 데야 여기가. 저거 한국 건물. 저거. 이거. 그렇지, 저게 상업은행. 상업은행 건물. 독일에서 은행이 망하면서 삼성이 저걸 다 인수를 해버렸다고. 망하기는 은행이 있지. 코메어스방크. 그러니까 은행이 그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삼성이 저거를 구매를 했어.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여기가 이제 스카이라인이라고 불리우는 고층 건물 그룹뿐이야. 그늘에 오니까 시원하고. 그렇지. 햇빛으로 가면 뜨겁고. 자, 이제 조각상 봐봐. 여기? 뭐든지 괴로워, 얘네들은. 즐거움이 없어. 그럴 리가. 괴로워.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묶여 있어? 이 큰 길이
앞에 가면 이제 우리 주거래 은행들이 많지. 주거래 은행? 어. 당신의 주거래 은행은 뭐지? 코메어츠 상업은. 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나무도 기증하고 열일하고 있어요. 그러게. 정말 뾰족하게 잘 지어놨죠?